글 단서로 추적해 보도록 하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가시죠. 아, 지금 여기 앞뒤를 보니까요, 구조가 요즘 건 전부 다 계단식인데 여기는 복도식으로 돼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런데다가 지금 세대가 다 붙어 있고 오래된 아파트라 이게 지금 소음에 취약합니다.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어요. 네. 지금 강아지 짖는 소리도 바로 이렇게 바로 들리잖아요. 바로 들리잖아요, 지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주민들 좀 불편하게 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좀 듣고 저희가 네네. 왔거든요. 할머니 얘기하시나 보다. 할머니 얘기하시나 보다. 네네네. 그때 무슨 건물이 좀 수거가 돼 있어갖고 그좀 이게 주민을 위해서 좀 해도 안 들으세요? 안 돼요? 자기밖에 몰라요. 근데 나도 여기 살지만 내가 상식밖에 일이 좀 많이 벌어놔요. 그러니까요. 그 사람하고 뭐 말하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. 싸움 때문에 왜 그러고 간섭하려고 그러고. 말 안 들어요. 해인데 여기 차표 내던지고. 해인데 여기 차표 내던지고. 아이고. 아유, 공동주택의 위험성, 그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정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아, 일단 그 제보자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. 네.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네, 젊으신 분이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저기 제일 힘드신 게 어떤 거예요? 제일 힘든 상황이 이제 아무래도 소음이랑 냄새. 어디서 그렇게 소음하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? 고물상을 좀 하시는데 여기저기서 막 고물을 쪼으시니까 일단 뭐 작업하실 때마다 부시럭부시럭 거리고 빙그랑 거리고 거기서 바퀴벌레랑 쥐까지 쥐가 나와요? 쥐가 나와요? 봤던 적이 있습니다. 이거 말로만 들었을 때는요 이건 지금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볼까요? 네, 변호사님 많이 찍어놓으셨네. 아 이거 이렇게 사놓으신 거예요? 이런 진짜 고물상이네. 이거 고물상이네. 사진 보시면은 빨래 때도 있고 빨래 거치대 우산. 어이구. 아 그래도 고심해. 야 고심 싱크대 여기 있네. 와. 자전거도 이거 뭐 쓰시는 건 자전거예요?